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1월 3일자로 또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입니다. 수요일자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해외발,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격리 기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11월부터. 이미 11월 1일부터니까 시작이 됐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요 부분은 잘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 요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안전여행상품 선정하는데 요 관련 사업 관련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어와 포항시가 관광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합니다.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류 구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뭐 조금 경쟁률이 좀 됩니다. 네,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서울관광 내년 예산 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이제 그 확정은 아니고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긴 하는데 관광 부분은 어떻게 좀 짜여졌나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드리고 에어비앤비가 긴급 지원 한라인 한국에 포함돼서 시행한다는 소식이고요. 제1회 한국 웰리스 관광 페스타가 열린다는 소식 이렇게 들어와 있고 뭐 더 있는데 요 정도만 너무 많이 알아도 머리만 아파 그죠? 예. 자, 이번 한 주 요 소식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업계이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핵심만 에기스만 전해드리는 거니까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11월 3일 수요일자 소식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월부터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적용됐던 격리 기간이 기존 7일, 7일 해서 14일에서 5일, 5일, 10일로 줄어듭니다. 열흘로 줄어드는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대응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그러니까 이 격리는 뭐냐면 자가와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일, 5일씩 해서 열흘입니다. 이 기간을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해외 입국자로 입국일로부터 시설 5일과 자가 5일 총 10일 격리 적용되고요. 증빙 가능한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백신 맞았는데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격리는 일단 면제되고 6일에서 7일째 되는 날 진단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누가 문제냐?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수고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백신 맞고 하시면 일단 뭐 그건 없어. 예. 자,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출발 국가별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 국가를 어떻게 선정하냐는 매달 달라요. 지금 현재 뭐 브라질, 미얀마, 기타 등에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마 표 보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게 다르고 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서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에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0일차 격리 10일차 저녁 6시에 검사를 했어. 근데 11일차 오후 4시에 음성 확인되면 바로 격리 면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예. 표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표 다 보셨죠? 예.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돼요. 특히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손님들도 올 경우도 있잖아. 그 중에서도 백신 꼭 맞은 사람이 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참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데 바쁜데 언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트래블데일리 여행중개소가 그죠? 이런 거 모아서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저 임무가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소식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급변하는 여행시장 및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전의 중요성과 수요
활성화에 따라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전여행상품 선정 사업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상품은 카타에서 다양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요. 해당 여행사는요, 여행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체 광고 등을 통해서 유통망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자, 접수 부분은 네, 아웃바운드는 아니에요. 안타깝게. 자, 국내 여행, 내국인 국내 여행 상품, 도메스틱 상품. 이제 요거만이에요. 접수 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일 오후 6시까지고, 접수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등기죠. 요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혜택 좀 말씀해 볼까요? 자, 한국여행업협회장 명의의 안전여행상품 선정 증서 수여 및 선정 마크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언론 매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언론 매체, 유관기관, 상품별 해당 지자체 및 카타 홈페이지 등에 게재가 되고요. 공기관 여행상품 추천 시 우선순위 적용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홍보 등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여행업협회 교육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6200번에 3922번. 네. 자, 국내 여행 하시는 분들 어쨌든 이거 하셔서 그렇게 그 허들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비 서류 딱 잘 갖추시고 상품 괜찮으면 이게 돼서 지원 받으세요. 이럴 때. 예. 뭐 국내 여행 상품 안 간다 탓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해서 받을 것도 받으셔야죠, 그죠? 예.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또 다 받으시더라고. 제가 놀랬어. 자, 오래간만에 우리 모두 투어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모두 투어가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에 발맞춰서 최근 관광 도시로 관심을 받고 있는 포항시와 포항시가 최근에 각광받았나? 예, 아무튼 뭐 포항은 원래 뭐 좀. 예. 자, 그래서 MOU를 맺었대요. 왜 MOU를 맺었냐? 여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 이번 MOU 체결로 모두 투어와 포항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형 관광상품을 개발. 자, 포항형 관광상품이 뭘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국내외 다양한 홍보 채널과 제휴사, 기업체 연관 마케팅 한답니다. 그래서 포항 지역 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답니다. 아울러 모두 투어는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있죠? 요런 흥행에 좀 됐잖아. 그래서 뭐 K-드라마 길 투어 같은 것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 그 준공식을 갖는 데네요. 포항에서 국내 최대 체험형 환호공원, 뭐야, 환호공원이라는 게 있어? 조형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관광상품도 계획 중이네요. 예. 이와 함께 포항시가 갖고 있는 색다른 매력인 울릉 크루즈, 케이팝 콘서트를 비롯해 무슨 불빛 축제, 무슨 축제 이런 거 상품, 체험 상품 개발에 적극도 나선다고 합니다. 예. 그 한국 그 K 한류 뭐 막 하고 다 좋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이런 게 촌스럽지 않아요? 좀 이런 게 무슨 지역 축제 그런 거 있잖아. 물론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네, 매력이 있어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매력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보면 조금 그런 거는 좀 아직까지 좀 촌스러운 구석이 없잖아 있어, 그죠? 네. 그게 왜 그럴까? 이 얘기는 제만 듣기, 저만 듣기 아니라 이쪽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도 항상 그런 말 하세요. 아, 우리나라 관광이 좀 촌스러울까? 네, 그런 거. 네.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예, 그냥 저의 뇌피셜이니까. 예. 자,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에서요 관광벤처기업이랑 관광중소기업 대상으로 저기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입주기업 서울에. 자, 그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모집 현황 볼게요.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지원센터예요. 저기 청계천 있는데. 예, 7층에서 10층 7, 8, 9, 10 4개층, 독립공간이 총 3개실이고, 3개실인데, 4인실이 1개, 12인실이 2개, 이렇게 있고. 입주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2022년 한 해 동안, 1차 입주기간이고요, 요게. 최대 3년간 입주도 가능해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예. 매년 연말에 연장 평가하고요. 총 2회 연장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연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임대료,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입주 대상은 뭐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인데 뭐냐면 관광 사업자나 그 관광 벤처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입주 계약 체결 후에 2개월 이내에 신청 기업의 본사 주소지 입주 사무실로 이전 필수하셔야 됩니다. 참여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뭐 중복하셨던 부분, 그 다음에 뭐 정부 지원 받고 있는 업체들, 슛폐업 업체들,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입주 신청 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17시까지 마감입니다. 서류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상생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winwinnuri.or.kr 여기 홈페이지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접수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서 준비하시고요. 4인실이랑 10인실 있죠. 이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만 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입니다. 02-729-9419 네, 이렇게 941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참 그 형편도 요즘에 많이 어려운데 그 입주 임대료 비싼 임대료 예, 힘들잖아요, 그죠? 예. 자, 저희가 그 서울시 예산이 지금 국회 이제 서울시 의회에 상정이 됐다고 그래서 서울시 내년도 예산 중에 그 관광 부분 예산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뭐 좀 이렇게 심심한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또 관광 그거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뭐 글로벌 랜드마크도 조성하고 문화 관광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한다는 뭐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스와 의료 관광 등 분야별 관광 산업 육성 및 관광객 유치 강화를 하기 위해서 364억 원 정도 투입되고요. 뭐 이로 인해서 뭐 관광 수요 효과적으로 좀 대응한다는 방침이고,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에만 61억 원 해서 국제회의 개최 지원도 강화하고요. 유니크 베뉴 추가 발굴,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마이스 중심지로서의 서울 위상 강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 10억 원 투입, 예, 이렇게 하고, 뭐, 웰니스 분야 포함 확대하고, 웰니스 관광 상품 체험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있는데, 뭐, 제목만 한번 볼게요. 해외 대상 서울 관광 홍보에 50억, 관광 축제 개최에 37억, 뷰티 도시 서울 추진 44억, 서울 패션위크 개최에 55억, 디자인 산업 활성화 지원 183억,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우리 여행사나 관광업계에 코로나 때문에 리스크가 많았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뭐 추경 이런 것도 추경으로 해서 하나 어떻게 그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뭐 하고 이렇게 이벤트성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이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에어비앤비 가끔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뭐 사고 소식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무슨 뭐 그렇게 있죠. 신변에 좀 위험이 느껴지는 유럽 같은 데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비앤비가 긴급한 상황에 처한 호스트와 게스트를 위해 고도로 훈련된 고객 안전 지원팀에 30초 이내에 연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선보였는데 서비스를 긴급 지원 핫라인입니다. 긴급 지원 핫라인은 지난 2020년 에어비앤비 앱에 기능이 추가돼서 영어로 서비스 되다가 이제 한국어를 포함해서 총 11개 언어로 확대가 됐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투숙 기간 중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터치로 긴급 지원 핫라인에 연락을 취하면 고도로 훈련된 얼마나 잘 훈련됐길래 고객 안전 지원팀으로부터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는 문제 상황을 완화시키고 안전 확보됩니다. 긴급 지원 핫라인의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와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핫라인은 에어비앤비 숙박 투숙이 진행 중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체크인 24시간 전에 앱의 안전센터에서 활성화되고 체크아웃 24시간 뒤에 뿅 하고 사라집니다. 자, 아, 좋네요. 그렇죠? 좋아요. 에어비앤비가 잘하네요. 그렇죠? 네. 자, 호스트와 게스트가 투숙하는 동안 비상사항에 필요한 도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앱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제 안심하고 다른 때보다는 좀 안심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이러면 누른다는 거잖아. 앱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근데 사람이요 한번 이게 딱 멘탈이 딱 가잖아. 우리 말로 맛이 가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침착하기가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는 이제 영어 서비스가 이제 주였는데 이제 한국어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고 더 아마 에어비앤비가 더 이렇게 좀 그 어떤 시장 잠식이 더 많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에어비앤비 같은 데가 향후에 봐도 찾아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장 전망적으로만 보면 좀 그래요. 예? 빛이 좀 제일 밝긴 해. 그죠? 예. 자, 11월 첫째 주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목요일 날 11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지난주에 라이브를 못했고 이번 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 뭐 디지털 전환 하는데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냐. 예. 그 중에 하나 뭐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것도 디지털 전환 중에 또 하나겠죠. 유튜브 제가 이제 여행사들 여행업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유튜브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 뭐 내용들 전반적인 운영하는 데 내용들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이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 우리 또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모든 분들 화이팅!